내 주변에 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그 부자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부자가 주변에 없다고 하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성장일기 꿈꾸는 자본가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투자는 최고의 부업이다. 임장의 여왕이 알려주는 부동산 투자 전략 두 권의 책을 쓰신 태재숙 저자님을 모시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투자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저자 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는 최고의 부업이다와 임장의 여왕이 알려주는 부동산 투자의 전략을 집필한 작가 태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현재는 이제 임대사업자 그리고 투자자로 활발히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뭐 경영을 보니까 굉장히 좀 화려하시더라고요. 정말 10년 전에는 정말 뭐 부동산하고 관련이 전혀 없으신데 네. 지금은 부동산으로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잖아요.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질문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지금 굉장히 잘하시고 고수의 반열에 오르셨잖아요. 근데 이제 불임 시절이 있으셨다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외식 사업을 좀 크게 했습니다. 한 9년을 외식 사업을 하면서 그 갑작스러운 위기로 제가 그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업한 이후에 이 돈을 그 제가 불린다는 생각보다는 원금이라도 이걸 보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부동산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불린 시절에 그러니까 부동산에 전혀 관심 없으셨을 때 그때 부동산에 대한 생각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는 제가 생각한 부동산은 그 자산을 축적하는 이 근간이 된다라는 거는 전혀 제가 알지를 못했고 그 부동산을 통해서 그 자산을 획득하는 건 그 제가 생각한 그 불로소득이며 그렇게 해서 자산을 축적하는 건 그 올바르지 못하고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는 그 스스로의 저열만의 어떠한 그 한계의 틀에 제가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는 나쁜 거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네. 근데 많은 분들 궁금하신 게 정말 뭐 부동산 투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말을 하는데 정말 부동산 투자 부자가 될 수 있냐 정말 궁금해 하시거든요.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투자하기 전에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는 그걸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고 알지를 못했으니까 제가 부동산을 하지를 않았겠죠. 근데 제가 부동산을 투자하고 그 저의 그 고정된 사고관념이 깨지기에 충분한 그 경험했죠.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그 남편 그 월급 생활에 제가 그 주부로 생활하다가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그 사업에 뛰어들어서 사업 수익을 보고 월급 생활과 그 사업 수익을 보고 정말 저희가 놀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업을 한 것과 또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자산이 크는 걸 보고 정말 그동안에 얼마나 그 편협된 사고로 우물안에 개구리식으로 제가 살았나의 그 고정관념이 깨지기엔 너무 큰 경험이었습니다. 그 체감적으로 그 월급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와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 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그 제가 월급 생활해서 10년 모을 그 생활비 빼고 적금이 한 달 사업에서 한 달 수입 맞먹을 정도였고 제가 9년간 벌은 그 수입이 부동산 투자에서 그 자산 증식되는 그과 맞먹었습니다. 엄청난 차이네요. 네네. 요즘에 그 보면은 그 이제 재무 설계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자산을 어떻게 포트폴리오 해야 되는지 자산 상담을 해주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책에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과 상담을 실제 해보셨고 해보시고 나서 느낀 점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상황에서 하신 거고 어떤 컨설팅 받으신 거예요? 제가 평상시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했지만 그 경제적인 그 좀 자유로운 삶에 대한 그 갈망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두드리고 네. 방법만 몰랐었지 찾아 헤맸었던 차에 재무?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설계를 해준다고 제가 그 궁금한 그런 그 제 생각에 그럼 내가 재무 설계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것도 제가 재무 설계 받는 것도 사업을 하고 받는 게 아니고 아 그 남편 직장 생활할 때 네. 나는 언젠가는 저 전문적인 재무 설계를 받아서 내가 자산 관리를 좀 규모 있게 할 거야. 나는 언젠가는 꼭 재무 설계를 받게 될 거야. 그 희망을 갖고 있었던 참에 이제 그래 내가 이참에 재무 설계를 받아보자. 사업을 하니까 어느 정도 돈이 통장에 쌓이는데 이걸 활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부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무 설계를 좀 받아보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받지? 그러던 차에 그 저희 집 그 신문에 재무 설계 상담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가 궁금하다고 바로 실행하거든요. 네네.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중앙일보 신문이었어요. 네네. 거기에서 바로 연결이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상담을 받아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다 세팅을 했어요. 네. 저희 지금 수입이 얼마이고 네. 저한테 보험을 뭐뭐 들었냐 고 다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네. 다 이렇게 설계를 해주고 1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제 수입에 맞는 그 보험 세팅이었어요, 결국은. 아. 그게. 네. 그때가 제가 재무 설계 받은 게 2014년이었거든요. 네. 그때, 아, 내가 생각한 재무는 이게 아니구나. 이게 보험에 대한 이게 영업이지 나는 전반적인 네. 그 나의 재무에 대한 그 내 재산에 대한 증식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아 내가 생각한 재무가 여기서 말한 재무하고 네. 이게 차이가 있구나 제가 그때 그걸 느꼈죠. 그때 그 상담 받으신 거에 보험 가입도 하셨어요? 당연히 했죠. 하라고 그랬어요. 제 수입에 맞게 세팅을 다 했죠. 그 전에는 그러면 저축만으로 자산을 불려오셨다가 재무 설계 상담 받고 보험 네. 가입을 하신 거네요. 네, 보험 가입을 했죠. 아마 지금은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부동산 상담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돈이 많으신 분들도 만날 거고 네. 돈이 없으신 분들 만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돈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된 경우도 많이 봐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과정을 보시면서 뭐 느끼시거나 깨달은 거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제가 그걸 그 주위에서 네.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된 거를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아 일단 내 곁에 주변이 중요하구나. 내 주변에 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그 부자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일단 부자들 곁에는 부자가 있다라는 거. 주변이 부자 아닌 사람과 부자에 든 사람의 그 주변의 환경이 다르다는 걸 느꼈고 또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줘도 우리는 쉽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잘 알고 있는 사촌 언니가 아니면 친척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 그러면 어? 저 언니가 저렇게 됐어? 그럼 언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그 언니가 말해준 거 믿잖아요. 그럼 그 언니 하나도 따라하다 보면 부자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산관리 공부할 때 저희한테 그 수업해 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들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주위 곁에 부자인 분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게 더 빨리 부자 되는 길이에요. 결국은 부자들 곁에는 부자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그걸 느꼈고 그런 사람들이 부자 될 확률이 유리하고 또한 내가 부자이지 않는데 부자인 사람들 보면 일단 사고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고정관념이나 편입 속에서 일단 나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보인지 이게 지금 정보가 아닌지를 일단 길을 열고 들어요. 일단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검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정보다 싶으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100% 확신을 갖고 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 비중을 스스로 두기 때문에 거기에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이게 긍정적인 반응 이게 느낌이 본인한테 오잖아요. 검증을 네. 통해서 그러면 바로 이분들은 실행을 해요. 결국 제가 곁에서 부자 아닌 사람이 부자인 거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일단 열린 사고라는 거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의 희망성이 보이면 행동을 한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큰 감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자를 만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부자가 주변에 없다고 하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네. 제가 볼 때는 요즘이 더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네. 정말 유튜브 책도 많지만 네. 요즘은 더 가깝게 효과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게 유튜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유튜브에 내가 어떤 키워드를 궁금한 키워드만 잡으면 거기에 대한 그 유튜브가 너무 자세히 정말로 무료로 좋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런 매체도 이용하고 더 좀 궁금하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책도 사고 아니 나는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한 걸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강의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투자를 해보니까 이게 공짜를 이렇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정도 이걸 내가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거를 제공하는 분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내가 그분에 대한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지불하고 저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간접 지식 경험을 내가 쌓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네. 지금 기회는 너무 많다고 봅니다. 요즘 2030들이 진짜 뭐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2030들 사실 뭐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해서 그렇죠.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2030이 부동산 투자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먼저 저 일단 내 집을 사는 걸 목표로 하고 지금 어느 정도 내 집을 살 수 있는 단돈 한 적게는 3천에서 한 5천 정도 있다면 거기에 맞는 그 지렛대를 활용해서 아니면 대출을 활용해서든 저는 그 실물 자산에 그 묻어두라고 말하고 싶고 나는 그렇게도 없다 그렇다면 누구나 처음에는 종잣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종잣돈 모으는 과정이 제일 정말 그 고통스럽고 자기 자신과 처절한 싸움인데 이 과정은 그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과정이거든요. 종잣돈부터 저는 모아서 내 집 마련을 일단 크건 작건 내 집 마련부터 하나를 그 내 집 마련인 게 꼭 내가 실거주 요건을 갖추라는 건 아니에요. 집을 하나 일단 하나 사면 그때부터 아 그 다음에 내가 뭘 사야 될 것이며 이거 다음에 내가 뭘 보완해서 해야 되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사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막연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정보가 많잖아요. 네. 그럼 이 정보를 이게 내가 취할 정보여야 되는지 나하고는 거리가 먼 정보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종잣돈부터 모아서 일정한 금액이 모아지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최소 3천에서 한 5천이면 살 수 있거든요. 실물 자산에 일단은 의사결정을 하라 그렇게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실물 자산 부동산을 부동산을 말하는 거죠. 네. 그 제 친구들 보면은 이제 그 처음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에 관심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그럼 그때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매매를 할 거냐 전세냐 월세냐. 근데 말씀하신 거는 지금 살 수 있으면 살아라는 게 첫 번째 말씀이신 것 같고. 네. 그 이제 근데 살 수 있는 돈이 대부분 없잖아요. 네. 그럼 남은 거는 전세냐 월세냐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거를 말씀하시고 싶어요? 월세로 처음에 살아라 아니면은 전세로 시작해라. 어떤 걸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근데 돈이 없는데 지금 전세를 살려면 전세 대출을 대출이죠.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전세 대출을 내면 또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일단 좀 그 부모님한테 있을 때는 좀 그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춘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네. 근데 막상 내가 결혼을 하려 보면 네. 이걸로 전세를 구하냐 월세를 네. 구하냐 하다 보면 그 막상 시장에 나가면 네. 내가 이런 데서 살아야 돼 하면서 네, 그렇죠. 굉장한 그 네. 벽에 부딪힐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그 딱 그 입장이 저희 아이가 있다. 네. 그러면 일단 전세 대출을 얻어서 전세를 살잖아요. 그러면 네. 주거가 일단 안락해요. 아, 그리고 지금은 저금리라 이자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락함 속에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내가 굳어지면서 더 나은 그 주거지를 원하지 여기서 내려가기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단 월세를 들어가고 저는 이 돈을 종잣돈을 모으는 데 네. 집중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집 돈이 모아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키우면서 네. 나는 이 실거주가 내가 어느 정도 재산을 내 집을 살 때까지 네. 이 규모를 키우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혼 때 아이가 없을 때 이게 가능하지 이제 아이가 있다 보면 네. 이 돈 모으는 시기도 그렇게 길질 않아요. 왜냐하면 공간도 많이 필요로 하고 네. 아이한테는 어느 정도 좀 환경이 또 조성이 돼야만 이게 건강이 유지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음을 갖고 결혼을 하려면 배우자하고 의사소통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야 그게 가능할 거예요. 그렇군요. 부동산 투자도 이제 소액 투자가 된다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딱 물어볼게요. 얼마부터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푼도 없어도 되나요? 근데 네. 사실 한 푼도 없이 된다라는 거는 네. 그거 사실은 그건 말이 맞지 않아요. 네. 한 푼도 없이는 되지는 않고 네.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 네. 그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고 뭐 500만 원 들었다 하지만 그 계산을 하기 전까지 그래도 내 돈이 5천에서 1억 그 사이는 들어간 거지 그 돈이 없이는 이걸 움직여 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질 않아요. 막상 시중에 가면 생각보다 그쵸. 적은 돈으로 네.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럼 최소 이제 5천만 원이나 준접 돈은 모아야지 이제 부동산 투자에 좀 본격적으로 해볼 수 있다. 네네. 그 말씀이시죠. 이제 또 굉장히 그 투자를 위해 성공한 케이스로 재개발 투자 부천에 하신 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 어떻게 부천에 가서 물건을 보셨고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는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그 물건이 감정평가 권리가에까지 산정된 네.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네. 재개발 추진이 2003년도부터 돼서 조합 설립이 2003년도 돼서 재개발 추진이 됐는데 네. 너무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게 언제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아까 권리가에까지 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이거는 그냥 희망을 갖지 않고 있던 네. 물건들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저 또한 네. 그거를 아 이게 언제 금방 되겠다 그것보다 네. 아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됐으면 그래도 10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 네. 하고 제가 그거를 그 매입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2017년도 네. 5월에 그 임장을 가가지고 그걸 계약을 해서 네. 제가 등기를 7월에 했거든요. 2017년 7월에 네. 등기하고 10월에 권리처분 인가가 난 거예요. 빨리 났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빨리 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권리처분 인가가 나니까 바로 5천이 피가 붙더라고요. 그리고 권리처분 인가가 나오면 재개발 재건축은 다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이제 이주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주가 되면서 이주부 대출이 거기는 그 당시 규제 지금 조정 지역인데 그때는 규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주부 대출이 7천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억 5천에 이주부 대출 70%니까 7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7천만 원으로 그 1억 2천 들여서 제가 4,500을 전세를 끼고 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주고 그 나머지 차액에 네. 저는 실물자산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 나머지 차액에 또 돈을 보태가지고 구축을 하나 더 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빌라인가요? 그럼 이게 아파트? 연립이에요. 연립 2층. 연립 빌라. 네. 네. 그러니까 연립 빌라 굉장히 낡은 게 이제 부천에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네. 권리가를 지금 1억 2천만 원 받았죠. 예. 근데 그게 뭐 공사는 언제 될지 모르겠고. 예. 그러니까 조합원도 내번에 예. 그걸 판 거죠. 던진 거죠.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그분 30년 보유했던 분이었어요. 예. 네. 근데 그걸 사셔가지고. 이제 2개월 만에. 예, 2개월 만에. 가르쳐온 인가가 나왔고. 예, 보신 예. 거죠. 예. 그래서 피가 3억이 붙었다고. 예, 이제 예. 곧 지금, 입주하거든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네. 2억 5천이었는데요. 네. 지금, 호가는 6억이 넘고 5억에서 6억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7,500만 원에 6억을 보셨으니까 거의 10배. 그런 그러니까 재정비 사업이 그래요. 네. 재개발과 재건축이 정말 이게 이렇게 네. 딱 타이밍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일 수익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중에. 근데 부동산 투자를 이제 잘못하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막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이 상승기를 놓쳤다라는 분이거나 네. 아니면은 그 이제 막 30년 쥐고 있다가 파신 분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안 올라가는구나 하고 파신 분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잘못해 실패해 주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잖아요. 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버는 그 돈을 이 투자에서 증가하는 그 자본, 그러니까 이게 유동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 이 증가하는 그 자본을 이 노동력이 따라가질 못해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이 실물 자산은 우리가 노동력하고 그 물가상, 물가가 오르고 우리 노동력이 플러스 돼가지고 실물 자산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그 실물 자산에 대한 정확한 그 인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과오를 범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투자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번 장에 합류하지 못한 분들은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회는 있거든요. 제가 저도 멘토가 있는데요. 그 공부할 때 멘토분이 그러셨어요. 천리만은 항상 있다고. 근데 그 천리만을 잡느냐 못 잡느냐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냐 안 했냐거든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 원리를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내가 인식이 없었다는 걸 이번 상승장에 그 내가 합류하지 못한 원인을 정확히 나에게로 원인을 돌리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살 때 집을 내 집을 살 때 누가 줬다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진짜 눈을 뜨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물며 어떤 가전제품을 사도 우리가 그 저기 대표 회사 보고 그 회사의 특징, 이 제품의 특징을 따져보고 사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사는 이 집은 그러면 얼마나 그 따져야 될 게 많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걸 안 따지고 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지금 거의 우리나라 70% 이상이 아파트인데 아파트에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를 하면 어떤 걸 선호하고 그 실거주분들이 어떤 걸 선호하고 어떤 물건들이 오르며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사야 하는지 그 원칙이 있거든요. 원리가. 그거를 먼저 그거를 그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그 원칙에 다 맞는 걸 사다 보면 너무 비싸요. 내가 돈이 맞질 않아요. 그러면 그 원칙에서 내가 이거를 지금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원칙에서 하나씩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이 이걸 안 되면 그러면 여기 중에 나하고 가장 먼 거 이거는 그래 당장 이거는 나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도 돼. 그런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제외시키면서 그래도 이것만 내가 꼭 가져가야 돼. 이 돈으로 내가 이것만은 살 수 있는 여건이 돼. 그런 물건을 사면 백전백승이에요. 실패 볼 리가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네요. 공부 좀 해야죠. 네. 네.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이제 뭐 진짜 돈이 많으신 부자들과도 모임도 가지시고 자주 소통을 하시잖아요. 네.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부자들은 제가 가장 놀란 게 세 가지를 잘해요. 일단 건강관리, 시간관리, 돈관리. 그리고 제가 만난 지금 제 곁에 있는 부자들은 눈에 이렇게 이게 보면 눈이 떼요. 근데 이렇게 화려해서 눈이 뜬 게 아니라 일단 눈이 이게 빛이 나고 그리고 딱 이렇게 자세가 꼿꼿하고 그리고 왜 우리 예전 그 메이커 시간이 막 20년 30년 지나도 메이커는 메이커 그 고유만의 그 애의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들어보니까 절대 남을 이렇게 옆에 사람 말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무시하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이분들은 아 저분 저 사람이 뭘 말하는지 귀를 기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뭘 말하고자 하지? 그 속에서 이분들은 어떤 힌트나 예의와 존중과 거기 힌트를 얻으면서 그거를 자기가 배울 거는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자들의 그런 삶의 자세를 보고 아 저런 자세가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저런 자세가 없었구나. 저런 자세가 내가 없는 면이고 내가 저걸 배워야 되겠구나. 아까 그 세 가지. 정말 책도 많이 읽고 사람 옆에 사람 존중하고 시간 철저히 아껴 쓰고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이제 태도나 행동,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를 만들어줬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요즘에 그 이제 전세 지렛대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레버리지 이용하라는 말을 사실 부동산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이 전세 지렛대 전략은 어떻게 하는 원리인 거예요? 아, 제가 네. 그 심바포 자이가 2016년 3월에 34평을 15억에 분양을 했거든요. 15억이요? 예, 15억에 분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규제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60%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계약금 10%에 1억 5천에 그냥 계약 1억 이제 그 계약을 한 거예요. 신규 분양을. 그리고 이제 중도금 지금 60%에다가 이제 30%는 이제 그 입주 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입주 때그 2018년도에 이게 입주를 했는데 입주 때 전세금이 11억이었어요. 그러면 1억 5천에 11억이면 이제 내 돈이 이제 나머지 2억 5천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내가 1억 5천이 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 아파트에 그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면 대출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근데 그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전세금이 있는데 나온다고요? 감정평가 몇개 나와서 그런가? 왜 그러죠? 거기가 그 잠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군에서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입지 좋은 건. 그러니까 그 1군 업체에서도 이 전세 대출이 들어있지만 그 이상이라는 걸 담보가 안 거죠. 확실하니까 예, 안 거죠. 손해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도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해줘서 냈고 이분이 1억 5천을 가지고 그 집을 계약을 했거든요. 지금은 전세금이 19억이고 지금 호가는 3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5천 가지고 이분은 15억 이상을 번 거예요. 이게 지금 지렛대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지 좋은 곳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거는 지금 아파트일 경우 그러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이제 비아파트, 빌딩 같은 경우는 상상 초월해요. 그 이상이에요. 이게 대출과 그 전세 레버리지가 이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예를 30억 이제 아파트라고 하면은 아, 내 돈이 30억 있어야 돼라고 생각해서 아니 저건 내 것도 아니고 엄두 못 내는 그렇죠. 건데 사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전세금도 있을 수 있고 대출금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다른 자본, 그러니까 타인의 자본을 이용해서 이제 그 30억, 40억짜리 아파트 사는 게 이제 그런 이제 지렛대 전략이라고 설명하신 거죠? 근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때 대출은 사실 거의 이제 필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어렸을 때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이제 배웠지만 대출을 이제 최대한 받으면 안 된다. 대출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랬어요. 대출은 무서운 건줄 알았어요. 대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이 투자를 해보니까 사실 대출이 이걸 알고 대출을 했을 경우는 이게 정말 엄청난 약이 돼요, 자산 증식에. 근데 이거를 모르고 대출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은 무섭다라는 건 일단 모르는 거예요. 내가 대출을 일으키는 이 용도 활용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없을 때는 이게 겁이 나죠. 근데 대부분 부자들은 대출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일으키거든요. 그 이유는 이면에는 내가 살이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떠한 대출을 일으켜서 이거를 사도 얘는 분명히 미래 가치가 담보되어 있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최대한 과감하게 대출을 끌어가지고 그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출이라는 거는 대출을 통한 내가 사고자 하는 그 물건에 대한 그 정확한 인지에 따라서 그 접근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부자들은 그런 그 미래 가치 있는 물건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부자들은 돈이 많잖아요. 돈 많은 부자들이 왜 대출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출을 우리는 대출하면은 막그 이자만 돈 없는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돈 없으니까 대출 받아서 쓴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돈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우리가 그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내가 1년 벌어들인 소득 대비 비용을 뺀 나머지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그렇죠. 이분들은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 가지고 내 자산을 키우면서 네. 내가 세금을 내야 할때그 대출로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전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출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도구로 활용하는 것들을 최대한 갖고 노는 거예요. 활용한다고 그런 거죠. 우리들은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내야 될 세금이니까 네. 차라리 그냥 이걸 그냥 대출 받아서 이자 비용으로 떨어버리면은 네. 이걸 그냥 내 자산도 키우고 네. 투자도 한다는 네, 얘기네요. 세금도 줄이고. 야. 그렇게 이 세상 바라보고 움직이는 이 관점이 달라요. 그러네요, 정말. 예. 그럼 대출을 잘 활용하는 방법 혹시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 대출은 그 이제 저는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그런 우리들이 어느 공단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체에 있는 분들은 우리 일반인과 그 대출 조건이 또 달라요. 그분들은 그분들에서의 대출이 우리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여건이 대출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산업체가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들하고 그 대출 그가 다르고 그리고 또그 법인 법인은 또 일반인 그하고 또 대출이 그렇죠. 달라요. 다르고 우리 또 주거용 그 대출하고 비주거용 우리들 말하는 빌딩 그런 거는 또 대출이 달라요. 정부 이 규제가.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이 어떠한 대출 요건을 갖추고 있고 나에게 어느 정도의 그 상한 선인지를 미리 파악하셔서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살때 그거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자들은 그럼 진짜 이거 대출을 어떻게든 많이 받으려고 이리저리 막 찾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은 돈을 쌓아놓고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출을 최대한 끌어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만 현금으로 넣어요. 책에 보니까 이제 대출도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이 있다. 표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은? 그러니까 대출을 내가 뭘 살려고 할때내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출을 일으켜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으켜서 하려고 내가 대출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물건이 그 자산 증식에 활용되는 대출은 이건 좋은 대출이에요. 예를 들면 그 부동산, 내집 마련, 아니면 뭐 이제 그 빌딩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고 안 좋은 나쁜 대출은 내가 지금 소비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대출을 일으켜서 하려고 그래. 예를 들면 생활자금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 할부금이나 이렇게 자산이 증식되는 게 아니고 소비가 되는 곳에 대출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한다. 그런 건 나쁜 대출이죠. 예. 그러니까 자산 증식에 이용되는 대출은 좋은 좋은 대출, 그게 대출이고. 아니고 이제 뭐 써버리 없어지는 그런 예. 소비에 사용되는 대출이 그거는 나쁜 나쁜 대출. 대출. 예. 요즘에 보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했는데 대구에서 뭐 미분양이 났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저도 미분양된 봤어요. 아파트는 투자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 미분양이 일단 났다 하면은 그 투자하면 안 된다. 이제 부동산이 이제 끝물이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을 보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곳에 아파트 분양을 해도 그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나왔다거나 그 미분양이 나오는 원인이 있거든요. 저도 그거 뉴스를 봤는데 수성구에 더샵 오클레어 그 소형 그 1세대 그 미분양인데 사실 그 미분양 2순위에서는 바로 그 소진다 했거든. 미분양을 할수 없는데 그 기사화를 굉장히 많이 했던데 일단 미분양이 나는 원인은 그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 미분양이 난 원인보다 그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사지 말아야 되냐? 저는 그 미분양에 대한 그 물건이 그 아까 그 아파트 살때그 원칙 있잖아요. 거기에 따져 보고 거기에 부합된 물건이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적극 매수를 검토 드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2007년도 리센츠가 그게 5,564세대 12평이 그때 미분양이 났었거든요. 그 당시에 분양가가 1억 7천이었는데 지금은 호가가 한 11억 정도 가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미분양이 났을 때
그럼 우리가 그거를 사지 말았어야 되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분양이 났을 때는 그 미분양에 대한 그 왜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을 해보고, 아, 이거는 미래가치에 전혀 손색이 없는, 문제 없는 그 부동산이다. 그럴 경우에는 기회다고 빨리 사야죠. 마치 2007년에 잠실 리센트가 정말 1억 7천, 12평짜리다.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11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이런 미분양이라고 났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미분양 아파트는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투자법.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네. 두 번째, 입지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세 번째, 입지는 좋으나 그 주변에 지금 이 물건이 분양하는 이 주변에 너무 입주 물량이 많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다른 그 가격 대비 내가 살 게 많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미분양이 이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입지라 해도 예를 들면 그 강남에도 똑같은 강남이라 해도 세대수가 어떤 분야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그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세대의 그 단지하고 그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없는 소규모 단지인 경우에 소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이 단지의 가격에 분양가를 내놓을 경우에는 소비자의 예매를 받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거를 사지를 않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걸 내가 따져봐야 되죠. 지금으로 봤을 땐 얘가 비싸. 이게 그 대단지가 아니고 커뮤니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얘가 비싸. 그러나 물가 상승분을 비교했을 때 얘는 미래 가치가 있어. 그럼 그건 사야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그 원칙을 내가 그걸 알고 그 하나씩 대입을 해보고 그걸 판단을 해야죠. 실제로 저도 이제 2014년 그때 이제 제 가족이 이제 그 칠곡에 있다가 올라왔거든요. 서울로. 네. 원래 서울 살았는데 잠시 이제 아버지 투자하셔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오는 길에 이제 그때 송도가 참 이제 아파트 지어질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송도 어떤 상황이냐면은 미분양이 나가지고 동호수를 지정해서 이제 중도금 무이자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왜냐하면 그쵸. 중도금도 무이자인데 미분양이 났다. 그리고 이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횡하고 허허벌판인 거죠. 맞아요. 지금하고 많이 달랐죠. 14년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계약하겠다는 걸 제가 뜯어 말려가지고 안 했거든요. 아 근데 그때 했으면은 지금 그 매매가 전세가 넘어섰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만 같은 이거를 알고 있었다 하면 하죠. 했겠죠. 여러 개 샀겠죠. 중도금도 무이자인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030을 떠나서 그냥 이제 이 영상을 아마 뭐 4050도 많이 보실 테니까 아 나는 뭐 종착돈 아예 없다. 근데 영상을 보니까 일단 부동산에 뭐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 종잣돈도 없고 진짜 종잣돈 거의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고서 아 나 부동산에 관심 가져봐야겠다 이러신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하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뭘 추천해 주실까요? 그러면 이제 청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약? 그런 지금 종잣돈이 없고 내 집 마련이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청약이 가장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봐요. 적은 돈으로 그 왜냐하면 10%만 15억 밑에 9억 밑에는 대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만 계약금 10%만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이고 나머지 잔금은 이제 또 아파트 지어진 다음에 내는 거니까 일단 청약을 노려보고 싶고 이제 이게 청약도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너무 다급하게 아 그럼 지금 집이 없으니까 뭐라도 있어야지 해가지고 막 빌라 막 그렇게 사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빌라 같은 경우는 재정비 사업이 된다는 그 조건 하에 투자 가치가 높지 이거는 그 자본 수익이 발생하기 그렇게 쉽지 않고 환가가 환금성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없을수록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걸 안고 가면 저는 더 길이 멀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약도 내가 안 된다. 네. 그럴 경우에는 네. 일단은 돈을 이렇게 모으면서 좀 상황을 봐요. 지금 이렇게 올랐지만 이 상황에서 저는 또 기회가 온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기회가 아니다 하고 그 여기에 계속 이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네. 예의주시 하다 보면 또 나한테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수도권에는 안 된다 그러면 아주 소액으로도 지방의 비규제 지역 그 청약을 해가지고 그 분양권으로 내가 자본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서 빌라 그런 거 사지 마시고 일단은 좀 수도 내 상태를 수도하면서 이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보면서 좀 차분하게 좀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청약을 노리면서 좀 시간을 네. 가져라. 네. 이제 사실 이제 투자 고수와 이제 투자 하수의 차이점이 저는 마인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마인드가 엄청 크잖아요. 투자 고수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 그 리스크에 대한 네. 그 이게 감내할 마음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고수들은 네. 좀 일희일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자본주의 이 사회가 네. 경제가 그렇게 빤듯하게 평지를 가진 않잖아요. 네. 파도를 타잖아요. 네. 오르고 내리고 네. 또 평화롭게 가다가 또 출렁이잖아요. 네. 그 출렁일 때 아 지금 이 경제 상황이 외부든 내부든 국내든 외부든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걸 읊어내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좀 그 식견이나 시각을 갖춰야지 지금 내가 당장 이 하나 사놓고 매일 이걸 검색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일희일비 그렇게 하는 거는 하수고 이걸 일단 이걸 한번 샀다 하면 최소 제가 볼 때 주택은 4, 5년인 것 같아요. 최소. 그리고 7, 8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4, 5년 동안 얘가 몇 번을 출렁거리겠어 움직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이걸 하나 샀다 그러면 얘는 지금 상황이 이렇지 얘의 가치는 갖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냥 그럴 때는 그대로 시장을 봐서 아 지금 이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하고 또 내일에 전념하고 매진하는 그런 자세가 하수와 고수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하수가 우를 범하는 게 시장에 빠질 때 내 물건을 파는 게 절대 파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시장에 빠질 때는 고수들은 사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럴 때 불안해가지고 이걸 팔거든요. 근데 제일 그때 자산을 마이너스 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물건 이걸 물건을 샀어도 이 물건을 내가 온전한 과실을 따먹을 수 있으려면 내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네. 제가 하나 미사 강변 푸르지오 네. 그 2차 그 분양권을 제가 샀었어요. 그 당시 그게 미분양이 났었거든요. 네. 그 샀는데 그걸 사고 나서 계속 제가 그걸 본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한 1년쯤 지났을까? 뉴스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부동산 뉴스에서 그 송파 헬리오시티도 물건 많지, 강동에도 물건 많지, 그리고 하남에는 일반 아파트보다 그 공공 분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 이렇게 소비 여력이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물량이 너무 많아서 여기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 제가 이걸 샀는데 이게 문제 해갖고 저 막 바로 그걸 팔아버렸거든요. 네. 그거를 1200인가 주고 팔았어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제가 분양가가 그 당시에 그게 5억 6천이었거든요. 네. 16억 17억 정도 가요. 아, 그래요? 그게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게 제가 책을 쓰고 지금 이렇게도 이런 거 방송을 찍고 있지만 다 제가 겪은 일이에요. 예. 네. 제가 하수의 길을 겪어서 이거에 대한 경험치로 이렇게 책을 써서 누군가는 제 책을 통해서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런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네.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전세 레버리지 이용해서 투자하실 때 이제 전세가율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전세가가 그 매가에 네. 전세가가 40% 정도까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전세가는 정말 실거주 그대로의 시장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가감이 없이. 근데 매가는 실수요자도 들어가고 투자자도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에는 정확한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없어요. 실거주가 몇 프로인지 투자자가 몇 프로인지. 그러나 이 전세가는 100% 실거주이기 때문에 시장의 그대로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매가 대비 전세가가 40%라면 이거는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가격 대비 거품이 좀 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 70%, 80% 됐다라는 건 이걸 찾는 실거주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물건을 찾는. 그리고 매매 지수를 보면 전세 매매나 실제 매매 거래가 잦아요. 그거는 100% 대기 수요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적극 매수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가 만약 매매가 10억이라 했을 때 전세가가 7억이나 8억 정도 되면은 그거는 매수로 하셔야죠. 매수를 하고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뭐 매매가 10억인데 전세가 4억이다. 그거는 조금 이제 파는 것을 고민해봐야 돼. 투자하는 거를 그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죠. 너무 높다라는 거죠. 이게 전세가가 이제 실수요자들의 가격이니까 아무래도 뭐 아파트 가격이 빠지더라도 그 사람은 그 정도의 돈을 내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곧 검증된 거죠. 그렇죠. 가격이 많이 빠지지도 않을 거고. 네네. 보는 거죠. 네네. 사람들이 이제 소형 아파트 투자 많이 하잖아요. 소형 아파트가 특히 인기가 있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34평으로 좀 많이 선호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을 지금 인기 있는 거는 지금 굉장히 집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집을 사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일단 그 내 집 마련에 진입이 좀 장벽이 낮고 그리고 소형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 일단 그 관리비나 그런 게 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면서 그런 비용까지도 생각했을 때 그 소형 아파트가 많이 관심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1인 1세대 가구가 많이 증가가 돼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더 많이 높아진 것 같고 그리고 그 환급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소형을 사서 그 다음에 갈아타기에 그 중형으로 바로 못 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형으로 가기 위해서 한 번은 얘를 좀 이렇게 묻고 얘를 자산을 키우기에 소형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그 원인이 그 맞물려서 소형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가서 사면 뭐 34평, 뭐 48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면적이 뭐 계약 면적도 있고 공급 면적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전용 면적이 큰 것을 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면적 어떤 면적이 종류가 있고 이게 왜 전용 면적 큰 걸 사야 되나요? 우리가 아파트를 하면 그 아파트에 그 내가 사용하는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 커뮤니티를 위한 그 전용으로 들어가는 면적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내가 주거로 사용하는 그 면적이 있는데 그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그 계약 면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 계약 면적에 따른 우리가 가격을 분양가를 우리가 지불하는데 같은 계약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 내 집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게 빠지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게 전용 면적인데 아무래도 전용 면적이 넓은 게 내가 생활하는데 쾌적성이 넘죠. 집이 한 평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을 넓게 하기 위해서 그 베란다를 확장하듯이 한 평이라도 넓은 게 생활을 훨씬 더 쾌적하고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계약 면적보다는 똑같은 평형이라면 전용 면적이 더 넓은 걸 사는 게 훨씬 더 생활에 편리하고 유익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같은 뭐 A 아파트도 34평, B 아파트 34평이면은 이게 그냥 똑같은 게 아니고 실제 이제 방 내가 쓰는 뭐 거실 방 이런 걸 보면은 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이제. 아파트도 그렇고 사실 아파트는 그렇게 표준화돼 가지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오피스텔 같은 거 차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왜냐면 이제 오피스텔도 그 수익형으로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투자형으로 샀어. 세를 내놨는데 그 임차인이 와서 이 몇 군데를 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평형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이 넓다 그러면
세도 잘 나가고 공실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환급성도 좋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전용 면적을 보고 계약을 해야 된다.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빌라라고 부르는 다세대 주택 이것도 이제 어떻게 좀 투자법이 아파트랑 똑같을까요? 아니면 좀 다를까요? 빌라 제가 볼 때는 다세대 주택은 조금 접근 방법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세대는 사실 엄밀히 보면 수익형으로 많이 찾거든요. 그거를 산다 하는 거는 그러면 그 수익형이라 하면 매달 월세가 나오는 부분에 공실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고자 하는 다가구나 다세대 그 물건 주변에 어떠한 대규모 택지개발에 들어선다 그러면 내게 들어올 그 임차인은 수요를 뺏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대규모 택지단지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환경 요소가 없는 곳. 그래서 그 다세대 다주택은 사실은 구도심이 더 편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편리시설이 갖춰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임차에 있으면서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이런 막 신규 택지 그런 데는 나도 내 수요층을 뺏길 수가 있고 또 공실률도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물건에 대한 주변 그리고 내가 이걸 임대를 놨을 때 공실률의 여부 그런 거를 따져보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 봅니다. 다세대 주택 살 때는 좀 주변 환경을 많이 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직장과 동시에 그런 내가 가져올 수요를 뺏길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오피스텔 투자할 때는 이제 300가구 이상인 곳을 투자하라고 하셨어요. 왜 300가구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한다 하면 오피스텔 하면 대부분 상업지구에 오피스텔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 몇 세대, 그 안 되는 그 뭐 100세대, 그 미만의 그런 오피스텔은 그냥 잠만 자는 공간만 있지, 주변에 뭐 막 시끄럽고, 아파트하고의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네. 편의시설 뭐 그런 건 거리가 멀고. 그런데, 위례의 오벨리스크나, 그 마곡의 푸르지오 시티나, 정자동 푸르지오 시티 같은 걸 보면,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규모의 세대를 갖춘 단지들은 그 아파트와 같은 그런 편의시설을 갖춘 그런 곳에 그런 단지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주거시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요층도 두껍고 공실률도 나지 않고 그런 거는 또 수익형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자본 수익도 충분히 있는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고액 연봉자가 있는 그 어느 정도의 세대를 갖춘 오피스텔은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의시설은 뭐 스타벅스나 뭐 편의점 그런 것 다, 예, 그런 것들. 예. 오피스텔 보면 뭐 업무용도 있고 주거용도 있더라고요. 그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엄밀히 보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지어진 건데 요즘 주거용으로도 많이 쓰고 또 법적으로도 그 허용을 했는데 오피스텔을 그 주거 이렇게 사무실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가 그거를 매도하면 양도 소득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오피스텔을 그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이걸 주거로 활용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주거로 활용하면서 이 오피스텔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는 거죠. 아, 실사용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실사용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역세권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책에서. 그 투자 물건으로서 역세권 아파트 투자는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주거로서 1번이 직주 간접이잖아요. 직장과의 그 거리와 교통. 역세권은 그런 거를 해결해 주는 정말 제일 1순위죠. 내가 직장과의 가장 빠르게 갈 수 있고 수요층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게 황금성도 뛰어나고 그리고 수요에 비해서 물건이 적다 보니까 자본 수익도
투자 가치도 높고 아. 그래서 역세권은 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그 빌라도 역세권은 굉장히 어. 메리트가 있는 걸 있습니다. 역세권에 있는 뭐 아파트든 빌라든 그런 아파트들은 어, 일단은 인기가 많으니까 황금성 잘 현금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현금. 현금이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실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편리할 테니까 전세가도 네. 높을 테고. 그럼 네. 이제 자본 레버리지도 굉장히 네, 활용하기도 좋고. 네. 역세권 아파트 투자하는 게 정말 좋긴 좋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 똑같은 평행에도 그 역세권과 역세권 좀 떨어진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결국 강남으로의 접근성이거든요. 네. 수도권과 서울은 결국 강남으로의 접근이 얼마나 시간을 단축해서 갈 수 있느냐. 그 시간대별로 가격이 매겨져서 등급이 쫙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30분 내에 갈 수 있냐. 아니면은 내가 1시간 내에 갈 수 있냐. 그러면 아니면 원수도로 갈 수 있냐. 아니면 한 번을 갈아타냐. 그에 따라서 시장은 정확히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집을 살 때도 내가 강남으로의 접근을 얼마만큼 빨리 갈 수 있는지 징검다리를 통해서 핵심으로 가는 전략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부동산 투자 막 했을 때 이런 생각 했었어요. 강남은 이미 발전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동네는 되게 낙후돼 있거든요. 아, 그럼 그치 국가를 이제 끌고 가는 그 지도자층에서는 아무래도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투자 골고루 균형 발전 하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 강남이 사실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이 깔아주는 거 돈을 거기서 써갖고 이걸 보면서 아 역시 부동산 강남에 해야 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잘 되는 곳이 더 돈이 많이 투입되고 더 발전하지 낙후됐다고 해서 여기다 돈을 쏟아부어서 강남처럼 만들어주지 않는구나 그걸 많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강남은 그 인프라 그런 게 정말 너무 세계적인 그 수준으로 네.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자금 여력이 되는 사람이 그 편리한 곳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와 준하는 대체제가 있다 하면 네. 분산이 될 건데 네. 거의 대체제가 어렵다고 없죠, 봐야죠. 없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런 불인이가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이게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는 강남 그러면 사실 저는 저하고 너무 먼 얘기하고 저는 감히 뭐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기회가 있다라는 거 기회가 있는데 아무한테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강남하고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하냐 징검다리 전략으로 가셔야 되죠. 결국은 핵심이 강남인데 핵심이 아니면 핵심 근처라도 내가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실물 자산을 일단 하나를 사서 조그마한 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면 이 조그마한 경험치가 자신감을 주고 앞으로가 더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눈이 뜨여요. 사실 내가 마음이 열리고 눈이 뜨이는 거는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누가 정보를 줘도 내가 그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정보가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랬듯이 내가 이 가고자 하는 정확한 그 목표를 정해서 가면 이게 가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로막는 건 결국 장애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으니까 내 스스로 나의 장애를 내가 갖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장애가 있다면 장애를 거두시고 조그마한 실행을 하나 하셔가지고 이 경험을 통해서 여기에서 한 발 한 발 내 자산을 키워가면서 강남으로의 접근으로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산을 키워가는 여러분들의 발전된 성장하는 행복한 부자 되시는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부동산에 대한 그 많은 생각들이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또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먹고 놀고.